지금 배워보실 동작은 롤업앤 스트레칭이라는 동작인데요. 삐뚤어진 골반과 척추를 교정할 수 있고 뱃살까지 뺄 수 있는 동작이에요. 그리고 유연성을 길러서 숨어있는 라인도 찾으실 수 있어요. 그럼 저랑 함께 천천히 설명 듣고 따라해보실게요. 자, 자리에 앉으신 상태에서 양 다리를 앞으로 쭉 뻗고 앉아주세요. 자, 근데 이때 자세 자체가 불편하신 분은 무릎을 살짝 구부리고 시작하시면 되세요. 다리를 쭉 펴고 허리가 구부러지지 않도록 허리 가슴을 쭉 펴고 손은 앞으로 나란히 하셔서 나무를 안고 있다는 느낌으로 자, 다리 펴는 게 불편하신 분은 무릎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시작하세요. 그대로 허리 가슴 쭉 펴고 후 뱉는 호흡에 천천히 등을 동그랗게 말아서 누워주세요. 다시 들이마시고 후 뱉으면서 부드럽게 올라오세요. 그대로 허리 가슴 펴면서 만세 앞으로 쭉 내려가실 거예요. 다시 마시고 제자리 둘 시선은 배꼽 보시면서 올라오세요. 셋 복부 힘으로 상체를 올려주세요. 다시 제자리 넷 다섯 누웠다가 그대로 동그랗게 말아서 업 허리 가슴 쭉 펴고 앞으로 스트레칭 여섯 앞으로 쭉 허벅지 뒤쪽을 늘려주세요. 일곱 여덟 자, 두 개 더 천천히 최대한 천천히 누워주세요. 허리 가슴 쭉 펴고 그대로 상체 앞으로 숙였다가 자 마지막 한 번 더 그대로 앞으로 내려가서 스트레칭. 자, 그 다음 두 번째 동작 연결할게요. 허리 가슴 핀 상태에서 천천히 골반을 뒤로 눕혀서 정지. 자, 오른쪽 왼쪽 셋 넷 다섯 여섯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천천히 제자리. 지금 하신 동작을 총 3세트 해주시면 되세요. 감사합니다. 콩필라테스였습니다.스트레스가 체중도 증가시키고 복부 비만을 유발하기도 한다고 해요. 복식호흡은 스트레스로 인한 복부 비만을 예방해주는데요. 매일 하루에 3분씩 깊게 호흡을 하면서 복부 비만을 예방하도록 해요.